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특히 비거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백스윙 궤도예요. 백스윙을 할때 클럽 헤드가 쭉쭉쭉쭉 이렇게 똑바로 잘 올라가야 되는데 몸의 회전이 중요하니까 테이크웨이 할 때부터 클럽 헤드도 둥글게 회전되는 느낌이 강하다 보면 인사이드로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야. 그러면 스윙의 넓이도 굉장히 좁아지고, 궤도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면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똑바로 잘 올라가기 위해서 테이크웨이를 진행을 할 때, 나의 시각에서는 클럽 헤드가 일자로 그대로 뒤로 가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클럽 헤드가 나의 시각에서는 똑바로 가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공이 있는 라인보다는 조금 안으로 들어와요. 아크라는 거지. 일자는 아니야. 나의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러한 느낌으로 테이크웨이를 몸의 회전과 함께 잘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똑바로 갔으니 돌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지. 오른쪽 어깨 끝. 조금 바깥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올라갈 때 골반을 잘 회전하면서 어깨가 충분히 회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때 상체의 힘이 다 빠져 있어야 돼. 손목의 힘도 빠져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백스윙 탑의 모양이 정말 이상적으로 잘 나오게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일단 백스윙은 준비가 된 거지. 이제 공을 칠때두 번째로 기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 백스윙도 방금 올라간 그 방식을 생각하면 여기 기준점을 지나면서 백스윙 탑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을 칠 때도 그 기준점 주변으로 오는 거야. 그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듯이 오게 되면 땅으로 가잖아. 여기까지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못하는 그런 막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점을 지나서 백스윙 탑 올라갔지? 그러면 다시 그 기준점 주변으로 올 때는 내려오듯이 하면서 둥글게 돌아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까지 한 번에 쫙 던져지는 좋은 궤도가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거기로 내려올 때 왼팔이 좀긴 느낌? 쫙 뻗어져 있는 느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멀리 치려는 생각이 강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팩트 구간으로 몸 앞으로 손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좁은 공간에 갇히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야. 던져지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왼팔의 길이를 길게 계속 유지하는 느낌으로 멀리 들어오는 느낌. 그러나 오른팔은 펴지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다시 여기를 지나서 백스윙 탑,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몸의 회전이 일어나지만 너무 급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칠때 이제 기준점 주변으로 다시 왔단 말이야. 여기서 몸의 회전이 잘 되어져야 공간이 열리면서 매끄럽게 던질 수 있어요. 여기로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멈추는 지점이 아닌 거지. 여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스윙이 돼야 되는데, 몸의 회전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 어떻게? 그냥 다리만 잘 펴준다. 그리고 다리를 펼때 나의 아랫배가 목표물을 바라본다. 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준점을 지나서 백스윙 탑잘 올라갔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올 때 둥글게 도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던져져야 되는데, 공을 칠 때는 이 지점으로 던질 때 어떻게 한다고? 다리를 잘 펴준다. 그때 아랫배가
목표물을 바라본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공을 칠때 여기가 잘 회전되지 않으면 막히게 돼요. 왼쪽 공간이.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면 하체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체중 이동이 잘안 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해. 그렇구나. 다리를 펼때 아랫배가 목표물을 바라본다. 그 생각만 잘해도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지. 그렇구나. 일단은 천천히 그렇게 흘러가는 스윙을 한번 보여줄게. 기준점을 지나면서 올라가고. 다시 기준점을 지나면서 휘두를 때 여기가 잘 펴진다. 그 생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자. 그렇게 된 거지. 일자로 길게 빠지는 느낌으로 가다가 그렇지. 이때 골반을 잘 열면서 어깨를 확실하게 회전해주고, 온몸에 힘이 빠져야 회전이 충분히 되더라. 손목에도 힘이 빠져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올 때 몸으로 이렇게 가깝게 가지고 당기는 게 들어오는 아니라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들어오는 느낌이더라. 그치? 그러면서, 그렇지. 양다리를 쫙 뻗어주는 느낌으로 회전과 체중이동과 모든 부분들을 잘 되도록 유도하는 거지. 좋아요. 해볼까? 그렇지? 좀 시원한 느낌? 좀 크게 거침없이 휘둘러지는 느낌은 있어. 그렇지. 우리가 부분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원시원하게 휘두르는 거지. 스피드도 좀 올라가고 스윙 거리도 스피드가 처음부터 괜찮은. 좀 쉽게 나오잖아, 그지? 자, 힘 좋아. 쫙 빼고, 힘을 빼야 스피드가 그치? 나지. 전체적인 리듬과 나의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며 스윙하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지? 오케이. 메커니즘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잖아, 그치?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잘 휘두르는 거. 그래, 팔이 좀더 길어진 느낌이야. 그치? 쭉쭉 뻗어지는 느낌이고, 오, 그지? 좋아요. 좋잖아. 자, 한번 제일 멀리 한번 쳐볼까? 페어웨이가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올라가. 시원하게 쳐보자. 이런 마음을 걱정 가졌다. 없이 휘둘러 보자, 이런 그치? 생각.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렇게 투플레인 스윙을 시원하게 해보는 거야. 그렇지. 어때? 잘했어. 시원시원하게 휘두르는 것 같아. 팔이 막 쭉쭉 늘어나는 페어웨이로 느낌이긴 해. 가고, 그렇지? 멀리 가고, 스윙 그래. 스피드도 좋고. 그렇지? 계속해서 나의 팔이 경직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돼. 나의 팔이 편안해야 돼요. 거기서 다시 기준점 주변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 몸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안 돼. 다리가 조금 회전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체 부분이, 그치? 자연스럽게 될 거야. 여기 내려오는데 급하게 몸이 돈다든지 상체가 경직되면 그때부터 막히는 현상이 생기거든. 그래. 뭘 하려고 하면 안 그치. 되겠구나. 내려올 때는 정말 가볍고 빠르게 팔이 진행돼야 되거든. 클럽 헤드를 그렇다고 여기다가 던지면 안 되는 안 거잖아. 되지. 클럽 헤드는 저리로 던져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지.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 시원하잖아. 좋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치자. 힘쫙 빼고. 자, 힘이 빠져야 스피드가 난다. 그렇지. 지금 되게 거침없이 휘둘러졌어. 맞아? 잘했어. 우와, 되게 잘 갔어. 거리도 많이 스피드도 나고. 좋고 거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지? 잘 됐다.